어제 그 저희 만났었죠. 어제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처음 좀 뵌 거라 좀 말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집을 오게 됐는데 사실 어제 좀 더 오래 있고 싶었거든요.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데 내일 시간 어떠세요? 내일 발렌타인 데이잖아요. 어제 못했던 좀 데이트도 같이 하고 싶고 발렌타인 데이 날 연인끼리 시간을 보낸 게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언제인가도 모르겠는데 내일 시간 내주시면 어디 가까운 어디 서울 근교에 가서 데이트도 좀 하고 저도 요즘에 드라이브 좀 많이 못했거든요. 드라이브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어제 못했던 얘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내일 발렌타인데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갑자기 부담을 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. 그냥 얼굴 보고 좋은 시간 보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겠어요. 근데 영상 보시면 내일 당장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고요. 내일 집 앞으로 바로 찾아갈게요. 몇 시에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. 제가 담 넘어갈게요. 자, 내일 봐요. 안녕 유찬이야. 토요일날 뭐 다른 건 아니고 혹시 시간 되나 해서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좀 데이트하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편집 보내. 뭐 만나서 뭐 강남동에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도 있고 해서 거기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뭐 드라이브도 좀 하고 드라이브하면서 음악도 듣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도 마시고 그리고 뭐 저녁에는 뭐 둘이 보는 게 좀 불편하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거기 그 청담동 쪽에 진짜 번데기탕 정말 잘하는 데 있거든.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생맥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편지 보내. 가능하면은 토요일 날 꼭 시간 비워두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보고 싶다. 답장 줘. 인형, 나 지금 녹음하고 왔어. 너 혹시 토요일 날 혹시 뭐해? 시간 돼? 시간 되면 우리 부산 내려가자. 부산 그 달맞이국에 가면 그 커피숍이 되게 운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더라고. 하고 부산 가면 또 내가 좋아하는 한우 암소 고기도 있고 거기는 암소인데 고기 결이 달라. 한우 암소 고기도 먹고 싶고 그리고 그 포장마차촌 있거든. 거기 가서 우리 해물라면 먹자. 거기 해물라면에 랍스타 들어간 5만원짜리 해물라면을 먹자 우리. 너랑 있으면 뭐 부산이 아니더라도 그 어딜 가더라도 좋지 않을까? 나 만나줄 거지? 진짜 오랜만이죠. 요즘 근황을 진짜 이상하지 않았어? 우리 진짜 오랜만이죠. 우리 진짜 오랜만이 뭐야? 그 주짜이란 건 저희 JYJ 측근에 우리 가까운 직원분들이 저에게 쓰는 주짜 그렇죠. 우선은 재중이 형은 여러분 다시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그 불금에 이제 나오는 스파이. 오늘도 새벽까지 촬영을 하고 오셨다고. 또 아침에 또 일찍 촬영을 하고. 네. 어떠세요? 재밌어요. 네.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. 근데 좀 싫은 건 멤버들을 정말 어느 때보다 제가 많이 못 만났던 거. 그게 그렇죠.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.
이제 재중이 요즘 드라마 촬영 때문에 많이 되게 바쁘고 알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제가 또 3집 앨범이 나와서 그 앨범 녹음과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좀 있으면 발매잖아요. 예, 뭐 그쵸? 이게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곧 금방 발매인데 유찬 씨가 저는 뭐 하고 사시는지가 저는 뭐 그냥 요즘에는 그냥 시나리오 읽고 거의 집에서 안 나와요. 집에서 영화만 보고. 그래요? 근데 제 친구들이 유천 씨 밖에서 좀 봤더라고요. 많이 봤어요. 아, 나올 때도 물론 있죠. 그렇죠. 소주 한 잔 하러 나올 때도 있는데 중간에서는 두 잔 안 하고 세 잔 이상. 우리 발렌타인. 발렌타인데이에 유천 씨와 제주 씨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 거 있습니까? 아, 저는 발렌타인데이 때 중국에 있어요. 중국에서 미팅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어서 저는 21년 촬영 전날이야. 다들 일하네요. 멋진 거 같다. 아, 유치 씨는 일이 아니네. 아니죠. 그게 일이야? 아니 중국에 계신 팬분들과 데이트를 하는 건 팬미팅이야. 와, 진짜 나는 본다. 나는 팬미팅은 일이라고 생각해. 나도 일이 없어. 왜냐면 근데 그런 좀 프로페셔널한 마음을 가지고 갖고 가야기 때문에 편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책임감이 있다. 책임감을 난 매일 팬미팅만 하고 싶어요. 저는 나도. 팬미팅을 일이라고 생각해.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럼 좀 약간 아 그렇죠. 저 일은 아니죠. 그렇죠.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즐거웠고요.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인데 그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좋아했던 뭐 이상형 그리고 좋아했던 뭐 타입의 변천사 이런 타입? 거를 지금 네 지금 또 이 상황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준수 씨는 처음에 원래 김정은 선배님이 예 저도 아까 그 봤는데 가문의 영광이었나? 아마 그거를 보고 그 김정은 씨 팬이 됐었고요. 또 손예진 씨는 이제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보고 그 팬이었죠. 그대로인지 지금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건강미가 있고 예, 건강미가 있고 또 그런 발달한 성격 발달이 아니죠. 발달이 뭐죠? 그러니까 발달된 분이 활발한 성격. 지준 씨는 어떤 그 원래 전인아 선배님하고 강수현 선배님이었는데 네. 예전에는 좀 전체적인 느낌을 좀 많이 봤었는데 전 예쁜 게 좋아요. 정말 손만 예쁘다던가 다리만 예쁘다던가 이게 딱 느껴져요. 저 하나만 예쁘죠. 그렇죠. 아 저는 느낌들이 있잖아요. 느낌이 있어요. 저도 그런 거 하나 생각이 있어요. 목소리가 있고도 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정말. 유천 씨는? 저는 원래 이제 어렸을 때 김태희 씨 되게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서양적인 느낌 안에서도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. 어쩌나 저쩌나 발렌타인데이는 저희는 일단 그러네요. 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죠. 외로운 영혼들이에요. 그렇죠?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일은 하고 계시겠죠. 다른 날은 아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일은 하고 계시고 또 학업에 충실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아 14일이면 토요일 아닌가요? 빨간 날입니다. 아 일찍 끝나는구나. 네. 너무 좋네요. 그날 와 최고의 날이네요. 커플들한테 그렇죠. 커플이 아니어도 달콤한 초콜릿 만들거나 좀 사서 제 친구들한테도 주고 아니면 아버지한테 삼촌한테 오빠한테 한번 드려보세요. 좋아하실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토요일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. 저희는 일하러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뿅. 야 뿅. 나도 지금 내가 하나 둘 셋 뿅. 바이. 바이. 뿅. 바이. 30대들이 하나 둘 셋. 바이. 아니 말 아니고 너무 알아.